안녕하세요. 명화를 위한 디자인 효정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나요? 저 그림이 멋있다, 잘 그렸다 보다 왜 삐뚤게 걸려있지?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진 않나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체의 균형 감각을 개발하게 되어서 주위의 균형을 살펴보게 된다고 해요. 이런 균형 감각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균형의 결여, 즉 불균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위험하게 기울어져 있는 나무나 사다리 같은 것들은 조심스레 피하게 되고 이렇게 삐뚤게 걸려있는 액자만 봐도 왠지 자동적으로 똑바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이나 그림에서조차 균형 잡힌 것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균형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균형은 밸런스가 좋다, 균형 있는 발전, 균형 잡힌 식단 등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죠. 균형은 쉽게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는 평형 상태를 말합니다. 미술에서도 형태, 크기, 색채 등 디자인의 각 요소들이 공간 속에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감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룰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일감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균형은 크게 대칭적 균형과 비대칭적 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대칭적 균형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비대칭적 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칭적 구도에 의한 균형은 가장 표현하기 쉽고 바로 인식이 되는 방법인데요. 화면 중앙에 이렇게 수직축을 중심으로 좌우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져 화면의 균형을 유지하여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어릴 때 많이 해봤던 데칼코마니나 과거의 궁전이나 교회 같은 건축물들에서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균형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술 작품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엄숙하고 안정되며 차분한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작가들이 이러한 대칭적 균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미술에서의 균형감은 시각적인 안정감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서적 효과를 유발하는 중요한 조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도에 맞게 화면에서의 균형을 만들거나 깨뜨리기도 하며 표현 목적에 적합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대칭적 균형에 대해 더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인데 각각의 사람들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비비드한 색상을 사용해서 다소 좀 산만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대칭적 균형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인물들을 배치함으로써 역동적인 느낌과 함께 산만해 보일 수 있는 화면을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배치한 균형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우리가 입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상작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2014 건대 실기대회 금상 수상작이죠. 화면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쪽 사물의 대칭을 비슷한 크기의 사물들을 배치해서 화면 전체의 균형을 맞춰준 그림으로 보입니다. 화면 중앙에 이렇게 작은 형태를 기점으로 양쪽에 큰 덩어리들이 대칭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고 사이사이 보이는 이렇게 파란색 천들이 균형을 도와주고 있는 그림이네요. 다음 수상작은 작년 경희대 대상 그림이죠. 이 수상작 역시 이렇게 대각선을 이루는 화면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의 균형을 이루면서 작게는 위와 아래 상하 대칭을 이루도록 구성을 잘 해줘서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그림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대칭적 균형은 비대칭적 균형에 비해 쉽고 간단한 반면 자칫 잘못하면 심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빈도수로 보면 비대칭적 균형의 사용이 더 많을 거예요. 비대칭적 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